춤추자고요? 단서 찾을게. 자, 뭐 있어요? 여기 in addition 있네요. in addition. 그죠? in addition. 네, 더스도 있네. 더스. 그죠? 더스. 자, 원래. 자, 또 뭐 있나요? 오, 옆에 있네. After sperm need 이렇게 되어있죠. sperm need 됐죠? 아, 뭐뭐한 후에니까 뭐 이건 예시나 인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 문제에서 가끔씩 이제 실수로 나오는 게 이런 거야. thus죠. thus나 therefore. 순서에서 이런 거 등장하면 얘는 주로 언제 쓰는 거야? 주로 마지막 결론에 쓰는 거잖아. 그죠? 낚일 수 있어요. 자, 얘는 예시면서 열거죠. 게다가니까. 그러면 처음에 위에 거 보고 뭐 찾으라고? 뭐 찾아요? old new, old new. 자, 갑니다. Many things motivate human beings. 시작. 그렇죠. 많은 것들이, 오케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Need for food. 그 다음에 needed shelter, 그 다음에 needed to eat ice cream, 그 다음에 why 이렇게 나왔네요. watching late night television. 시작. 그렇지. 근데 이제 요건 뭐 밤에 TV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이런 need야. 많은 것들이 인간을 동기부여합니다. 여기라고 하죠. 여기라고 하죠. 여기 need. 여기 앞에 뭐야? 여기 앞에? 뭐죠? 많은 것들이 얘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인간들한테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니드가 있다, 니드, 그지? 욕구가 있다, 이 말이야. 욕구가 있다. 마지막에 obviously some needs are more fundamental than others. 그렇죠, 분명히 어떤 욕구는 여기서 이제 니드는 욕구로 가면 되죠. 어떤 욕구는 다른 것들보다 더 fundamental, 근본적이다. 아주 기본적이다 말이야. 더 근본적이다. 뭐 찾으라고? 뭐 찾으래? 뭐 찾죠? 마지막에 뭐 찾죠? 뉴가 뭐야? 마지막에 나온 거. 이제 야 어떤 욕구는 더 근본적이고 다른 것보다 여기가 뉴잖아 마지막에 나온 게. 야 욕구들이 엄청 많아. 근데 어떤 놈은 어떤 욕구는 다른 욕구보다 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 분리 여기 뉴입니다. 자 어디로 가요? B하고 C를 먼저 보라고 그러지. B하고 C. 자 갑니다. 자, 해령 갑니다. 이제 해령. 네. These need. 이러한 need가 뭐라고? 욕구는 might have arise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과거 추측 from evolutionary pressure. 진화의 압력, 압박으로부터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 단서 뭐야? 디즈죠.
이런 욕구는 왜 어떤 욕구예요? 이런 욕구가 위에서 마지막 얘기 뭐였어요? 어떤 욕구였어요? 마지막 얘기 뭐였어? 그치? 어떤 욕구가 다른 것보다 근본적이다 이거야. 네? 근본적이다 이런 거. 어떤 선수가 선위가 있는 선후가 있나 봐. 어느 게 근본적이다. 됐어요? 그럼 이런 욕구가 썸이야? 명확치 않고요. 자, C로 가보세요. C로 갑니다. Actors from a need. 그렇죠. Primary, 1차원적인 욕구. Such as food and shelter are satisfied. 그러니까 먹는 거하고 shelter니까 거처죠. 사는 것. 사는 것 같은 1차원적인 욕구가 만족이 된 후에 the need belong 소유요? belong은 뭐예요? belong to 속하다 소속하고 싶은 욕구가 is among the strongest of human motivation. 지금 motivation 같은 말이 뭐야? motivation 같은 말이 need지 need 여기 motivation 썼는데 여기 need죠 그냥 다시 소유 소속 어떻게 소속하고 싶은 욕구가 그 다음입니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느 게 먼저고 그 다음이 뭐다 이거야 어느 게더 기본적이고 그 다음이 뭐다 이렇게 나온 거지 짜짜짜짜 미안하다 primary need라는 표현이 위에 뭐랑 연결된 거야 그게 primary need가 primary랑 같은 표현이 그렇지 자 요게 맨 위에 펀더멘털에서 온 거죠? 여기였어. 처음에 나왔던 거죠. 펀더멘털. 어떤 욕구가 더 펀더멘털하다. 이 기본적인 일차적인 욕구가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욕구가 이제 요구가 되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또 핵심 소재가 소속 욕구. 어디에 속하고 싶은 욕구죠? 갑니다. 그럼 B하고 C 중에 뭐가 먼저? 여기 1번. 그럼 사람들은 말이죠. Extraordinary length. 시작. 사람들은 가는데요. Extraordinary 비범한 거리까지 갑니다. 이건 수거죠. 이게 뭐야? 외투. 엄청 노력하다. 엄청 노력을 합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요? To connect with others. 남들과 connect. 관련을 짓기 위해서요. 연결한다. 남들과 관련을 짓는 게 앞에 뭐야? 남들과 관련 짓는 게? 이거지, 벨롱이지, 벨롱. 이게 뭐죠? 소속되고 싶어 한단 말이야. Be liked by others.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요, belong to group. 그룹에 속하고 싶어요. 다 뭐에 대한 얘기야? 자, 여기 전부 다 뭐? 소속 욕구죠. 됐니? 소속 욕구지. 맞아요. 그러면 이제 C의 마지막 얘기는 소속 욕구에 대한 얘기야. 마지막에. 그러면 B에 나와 있는 이 욕구가 뭐야? 아, 그렇지. 이게 소속 욕구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일단 A를 안 봤으니까. 자, A 보시면. A로 가보세요. 자, 5번이 갑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excluded from group 이게 동사 아니네요, 그죠? 자, 시작.
그룹에서, 집단에서 익스클루드면 쫓겨난, 추방당한 사람들은 almost by definition 당연히 뒤로 연결되는 거죠. were unlikely to reproduce themselves. 그래서 스스로를 번식을 한다, 못한다? 못했다 말이야. 번식을 못했다. 그러면 A는 소속 못된 사람들의 결과지. 이건 소속이 안된 사람들의 결과야. 이 사람들 어떻게 됐느냐, 이거야. 맨 마지막에 소속 욕구지, 소속 욕구. 그럼 왜 소속 욕구를 왜 가졌냐? 어디 갔어요? 뒤에 나와 있는 이런 욕구가, 소속 욕구가 어디 진화적인 압박에서 생겼다니까, B가 뭐냐면 소속 욕구의 원인이지, 원인. 그지? 여기서 생겼다. 여기서 생겼다. 어디서 생겼냐? 됐어요? 다시. A번. 여긴 게다가 그랬으니까 앞에 얘기랑 비슷한 게 하나 더 나온 거지. 맞아? 그럼 게다가 그들은, 자, 추방당한 소속이 안된 사람들은 번식도 못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연결되는 거, C랑 연결되는 거는? 자, C랑 연결되는 건 마지막에 소속 욕구 언급은 이제 시작한 거야. 그럼 이 욕구가 왜 생겼느냐? 이 소속 욕구의 이 욕구는 진화적인 이유 때문에 생긴 거다. 2번. 두 번째. 우리 조상들의 who were in 나오죠. From the social groups. 뭐였지? 그렇죠. 사회적인 집단에서 추방당한 우리 조상들은 often died. 죽었습니다. 왜냐면 they find it difficult. 그렇지. 요 find it가 뭐예요? 근데 졸기 시작. 또 시작했어. 또 시작했어. it가 뭐야? 감옥적어. 지목적어. 자, 왜 죽었냐면, 자, 사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gather, 뭐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against predators with only an army, one, 한 명의 군대로만 자신을 보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네들은 죽었대요. 비는 뭐예요? 비 얘기는 소속 욕구가 생긴 이유가 뭐야? 진화적인 압박을 생겼대. 그지? 진화적인 압박을 생기는데 추방을 당한 사람들은 죽었대요. 추방을 당하면 소속이 안된 사람은 죽었대. A는 소속이 안된 애들은 또 어떻게 됐대? 번식을 못 했대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온 거잖아, B에서. 자, 소속이 안된 애들은 첫 번째 못 했다. 이 생존을 못한 거지, 얘네들은. 두 번째는 번식도 못 했다. 이렇게 나온 거지. 소속이 안된 애들이. 그지? 소속이 안된 애들이 이제 받게 되는 불행이 첫 번째가 생존할 수 없었다. 두 번째가 번식도 안 됐다. B 다음에 A로 가는 거지. 얘가 3번입니다. 그래서 해서 이제 결론이 나온 거지. 됐나요? 그러니까 혼자 남으면 이제 죽을 가능성이 높았다. 생존 가능성이 높았다.